그게 지중고님,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 투지호장에 좋은 거에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안 써져 있는 거. 그 뭐지? 무쌍 그 지속 시간이 투지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주유를 빼올 수가 있나? 주유가 오나요? 이렇게 하면은 안올 텐데. 한번 눌러볼까요? 만약에 주유가 오면은 투지호장 엄청 길죠 시간. 투지호장이 안 보이는 그런 게 개사기라니까요. 주유가 오면은 손책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벤트 안 일어나서? 예, 뭐, 안 오긴 할 텐데, 만약에 오면은. 아, 투지호장도 너프 당했어요? 근데 어차피 코스트가 7에서 6으로 줄었기 때문에, 투지호장은 뭐 너프 될 것도 없어요. 아, 노숙 많았네. 근데 왜 동지가 해산이 돼? 자, 하지미. 이제 이거를 유장한테 주면은 저는 오픈간이죠, 바로. 아, 그래요? 그렇게 칼질 당했어요? 아, 엄청 칼질 당했네. 자, 바로 유장한테 임관합시다. 유장한테 바로 임관을 하고 저는 오픈간이죠, 바로. 자,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8, 7, 6, 5까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6, 5. 이렇게 오픈간이 강제로 되면서 퇴수가 돼요. 난리 나죠? 이렇게 임관을 해야 돼요. 이게 PK에서는. 자, 이제 임관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행시 합격이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제가 지력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마 군주 군사 중심 될 거예요. 제가 노숙까지 데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또. 제가 엄청난 낙하산이고요. 첫 취직이 5급. 중신임명 안될 거예요. 어, 노숙되네? 예, 맞습니다. 성 하나 정도 들고 와야 오픈간. 아, 집락회의부터 하자.